처음에 세 조각, 중간에 한 조각, 또 세 조각. 나 혼자 지금 일곱 조각을 먹는 거야. 친구와 피자 뷔페 왔습니다. 점심을 피자 뷔페 먹어요. 가자. 가자. 이야. 오, 한다, 한다. 두 명입니다. 치즈가 어딨어? 아, 샐러드야? 예, 점심 샐러드바. 뭐 똑같지 뭐. 피자는 랜덤으로. 오. 와, 되게 잘 나온다 진짜. 와우, 음료수는 이렇게. 오, 좋아 좋아. 네, 삼명역 미스터 피자 왔습니다. 치고파 피자 뷔페. 와, 종류가 음료까지 풀세트. 돼지 되려고 난리 치는 거야. 한번 먹어볼까요? 아니야, 이건 또 피자 그렇게 먹어서 안 되지. 제가 시켜먹는 피자예요. 와, 이거 매콤하다. 그래서 옛날에는 9,800원이었는데 만원이, 아니 1,000원이 올라서 2018년부터는 1,800원. 맞지? 1,900원 아니야? 1,800원. 1,900원. 그치? 어. 그래서 샐러드 무제한 무료? 피자 무료? 아, 무제한? 음료 무제한. 뷰가 뷰도 좋다. 와, 좋다. 이런 뷰를 먹으면서 점심에 뭐 이렇게 많이 먹고 자는 거 아니야? 피자 맵다 이거. 하여간 미스터 피자 점심 뷔페 짱. 중간중간 계속 먹을게요. 안녕. 이거 먹어봐야지. 네. 어, 이거 맛 모르는 건데? 맛있다 이거. 그거 비싼 피자야. 어, 피자 뷔페인데 이렇게 나와. 이게 이름이 뭐지? 그러니까 치즈포 뭐겠지? 엄청나게 두툼한 피자가 나온다. 치즈포 뭐 치즈캔 뭐 이런 걸까? 그리고 샐러드 중에 특이한 게 여기 감자인데 치킨, 양념치킨 소스예요. 그래서 샐러드랑 같이 먹으면 리코타 치즈 샐러드를 여기다 이렇게 얹어서 먹으면 들릴게 합니다. 그래서 피자를 더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저 뒤에도 있어. 확실히 싸먹으니까 하나도 안 낼게요. 한 판 이상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아, 처음에 세 조각, 중간에 한 조각, 또 세 조각. 나 혼자 지금 일곱 조각을 먹는 거야. 요게, 요 피자 이름은 안 써서 모르겠는데 요 피자는 특이해요. 이거 되게 매워. 이거. 되게 매워. 어, 그래서 마음에 들어. 하여간 야, 너 집에서 이렇게 절대 못 먹잖아, 애들 때문에. 아, 일곱 조각이 말이 돼? 하여간 좋은 경험인 것 같아. 뭐 좋은 경험이야. 생각보다는 피자 퀄리티가 나쁘지 않아. 그치? 아니, 다 좋은 것만 나왔잖아. 둘 다 무슨 피자니. 처음 먹은 피자 되게 많았어. 그래서 너무 좋았어. 그리고 샐러드도 이게, 그러니까 여기 선능점이 좋은 게 회전율이 빠르니까 음식이 신선해, 되게 신선해. 신선해. 재료가 신선해서 피자도 바로바로 빠지고 샐러드도 바로바로 빠지고.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저처럼 한번 먹는 거로 풀어보려면, 스트레스 풀어보려면 피자, 미스터 피자 점심 메뉴 뷔페를 추천합니다. 너무 배불러? 커피 하나 마셔야 되는 거 아니야? 커피 하나 먹자. 하나 먹자. 그래. 하여간 오늘 점심 성공.